이번 영상에서는 초탄성, 즉 하이퍼일라스틱 물성을 응력 집중 구조물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플레이트를 양쪽에서 텐션 잡아당기게 되면 이홀 주변이 주변의 인피니티 시그마 대비 스트레스가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메쉬 덴시티는 요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디멘션은 10mm에 20mm, 그리고 다이아미터는 4mm를 사용했습니다. 전에 초탄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던 영상과 동일한 물성, 초탄성을 사용했습니다. 즉, 6개 포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초탄성 물성은 다양한 걸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말로우 물성을 이번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응력 집중, 즉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홀이 있고, 요 플레이트의 위드스 W가 있고, 홀의 다이아메터 지름인 D가 있다라고 하면 이 D와 W의 비례에 따라서 요홀 엣지 부위에 생기는 맥시멈 스트레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달라지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D over W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요 노미널 스트레스 대비 맥스 스트레스가 얼마의 비율로 바뀌는지를 2부터 3까지 바뀌고 있죠. 이런 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미널 스트레스라 하면 전체 여기서 컨스턴트의 포스로 주었을 때이 컨스턴트 포스를 요 노미널 스트레스가 걸리는 폭으로 나눠줬을 때 나오는 응력 값을 우리는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D가 4mm로 선정을 했고 W는 10으로 했으니까 0.4이겠죠. 즉 0.4에서 값을 읽어보면 응력 집중 계수 KT는 대략 한 2.23이 됩니다. 자, 이 2.23을 우리가 일반적인 일라스틱 문제로 풀어서 문제를 그려보면요. 실제로 2.29, 2.23과 거의 유사한 값을 나옴을 알수 있죠. 이런 일라스틱 문제의 경우는 굉장히 작은 small deformation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초탄성, large deformation이 발생할 수 있는 hyperelastic 물성을 적용해서 풀어보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응력 집중 계수가 2.98 정도로 늘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굉장히 대변형이 일어났고 이홀 위치가 매우 큰 변형 때문에 거의 일립티컬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잘 녹해지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제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는 의도와 다르게 잘못 지정을 했습니다. 즉이 아래는 Y방향으로만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픽스를 시켰는데, 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로드링을 줄 때, X방향으로 늘어나는 거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녹해지는 현상까지 잡히는 걸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은 요홀 주변이니까 실제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보면 홀 주변이 이제 빨간색으로 큰 값이 있고 요 가상자리로 갈수록 작은 값을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요 Y방의 응력 S22나 그 다음에 폰 미세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도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임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요홀 주변 엣지부터 요 가장 가상자리까지 요 단면을 따라서 응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요. S22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Y방향에 노멀 스트레스를 보면요. 150에서 뭐350뭐한400 정도로 쭉 늘어남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150, 350 완만한데 2.98. 자, 일반적인 일래스틱일 때 볼까요? 0.04였는데 0.16, 4배가 넘게 늘어났죠. 좀더 가파르게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력 집중 계수는 2.29로 이론값에 가깝게 접근함을 알수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초탄성은 150에서 350이니까 2점 몇배 정도의 기울기를 가졌는데 응력 집중은 2.98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응력 집중 계수 KT의 정의랑 이 대변형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래스틱 에스터는 굉장히 가파른 응력 변화가 있음에도 응력 집중 계수는 2.23 이론값에 굉장히 근사하게 나왔고, 반면에 하이포 일래스틱 초탄성을 물성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연신이 일어났는데 응력 집중 계수는 오히려 2.98대로 굉장히 커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변화는 약간 좀더 완만한 2점 몇 정도가 돼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게 어떻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미널 스트레스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양쪽에 유니폼한 응력을 주어서도 텐션, 즉 포스 P라는 하중하에 텐션을 주었을 때요 홀에 의해서 줄어지는 면적이 동일한, 즉 균일한 스트레스가 작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한 산술평균 스트레스를 우리는 노미널 스트레스로 갑니다. 즉 P라는 하중이 있으면 요 노미널 영역 있죠? 요 영역에 면적으로 나눠주는 값, 즉 W-T에 곱하기 부재의 두께를 P를 나눈 값을 하면 여기 노미널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 대비 요 홀의 엣지의 최대값이 얼마의 비율로 늘어나느냐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컨스트레이션 팩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초탄성일 때 어떻게 이 우리의 인투이션과 결과값이 반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래스틱일 때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양쪽에 텐션을 주더라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디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메탈 같은 경우는 일드 스트레인까지, 즉 항복점이 일어날 때까지 스트레인이 보통 0.2% 정도 되니까요. 거의 티가 나지 않겠죠. 거기에 비해서 하이포일라스틱은 우리가 지금 부여해준 스트레인이 고150 정도가 됩니다. 즉 20mm의 길이였는데 이걸 한 30mm 정도를 늘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록해지는 형상이 되겠죠. 컨스턴트 볼륨을 유지해야 되니까 잘 록해질 테고, 그 안에 있던 원은 매우 길쭉한 타원형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요 영역에 지역은 굉장히 잘록한 상태가 되고, 하지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응력들, 즉 P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P를 이 작은 영역으로 받으려고 하니 여기에 걸리는 응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응력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즉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일래스틱 때는 폭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서 응력 집중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노미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스트레스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거의 4배가 조금 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하이포일래스틱이 되면 잘록한 형태로 부재가 줄어들고, 부재가 잘록한 형태로 줄어드니까 이 전체의 포스 P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생기는 노미널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이미 굉장히 크게 점핑을 한 상태가 되고, 이 점핑한 상태에서 이런 베리에이션인데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즉한두배 정도 차이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응력 집중을 계산해 보면 이 아래는 응력 집중이 요 맥스 값을 노미널 스트레스 값으로 나눈 거니까 2.23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하이포일라스틱은 요 맥스 값을 누구로 나오냐면 요 노미 이게 노미널이 아닙니다. 노미널은 산술 평균이죠. 이 노미널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을 나누기 노미널 하니까 당연히 값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초탄성을 해서 대변형이 일어나면 요 부분이 잘록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는 굉장히 점점 커지고, 당연히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스트레스 베리에이션 값은 작아질 테고,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응력 집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대변형에서의 응력 집중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아바쿠스 모델링을 하기 전에 결과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먼저 4 미세스 스트레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좀더잘 보이게 해볼까요? 네, 응력 집중 현상이 잘 보임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버티컬 방향, Y방의 스트레스를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변형된 모습을 한번 보면, 네, 굉장히 잔혹하게 바뀌는 걸알수 있고, 여기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X 방향을 풀어줘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위쪽은 X 방향을 묶었기 때문에, 이제 X, Y, X 방향을 똑같이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응력 집중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요 단면을 따라서 응력이 바뀌는 걸볼 텐데요. 당연히 패스를 지정하고 그 패스 방향에 따라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패스 1은 이미 설정이 돼 있었고, 스텝에서 우리가 마지막 스텝을 선택을 한 다음에 S 버티컬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네, 이렇게 제일 바깥쪽 콜 엣지 부위 이렇게 스트레스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물성을 보면, 자, 물성은 하이퍼일라스틱이고 아이소트로픽 말로를 선택했고 테스트 데이터 롱텀 유니 테스트 데이터는 예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6포인트의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물성 말로우가 정말 문제를 푸는데 스테이블 하느냐 적합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벨리에이션을 한번 한다고 그랬죠. 유니액셜로 했고 테스트 데이터 스트레인지 포텐셜을 폴리나미얼 1차 그 다음에 리듀스 폴리나미얼을 니오 훅 이거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말로우 네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말로우 물성이, 우리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 아바쿠스 모델링에서 적절한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죠. 자, 말로우를 보면, 유니액셜 텐션, 유니액셜 컴프레션, 바이액셜 플래너 텐션, 모두 다 스테이블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른 모델도 볼까요? 네, 다 스테이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델도 사실 이 문제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제공했던 텐션 영역과 컴프레션 영역이 이런 그래프를 따라서 실제 아바쿠스 모델링에서 적용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말로는 파란색이네요. 자, 파란색과 리듀스 폴리나미얼 1차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 두 모델은 어떤 걸 사용하나 압축 영역에서 즉 압축 영역에서 고동 모양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아바쿠스 모델링 하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별도의 코멘트 없이 진행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